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하지만 우리 선수들, 앞으로도 많이 성장해야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난보다는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독님께서 제일 누구보다 아쉬울 테지만 이번 대회 결과적으로 실패를 보셨는데요. 감독님께서 돌아보시는 어떤 실패의 원인,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텐데, 일단 이번 대회 어떤 점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하시는지. 핑계 같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연령대 팀의 그 운영 구조와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제가 2년여 정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 구조고 이 시스템이면 격차는 더 벌어질 거고 격차는 더 좁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도네시아 경기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을 성공 못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 경기에 좀 많이 팬들이 실망을 했고, 그래도 신채용 감독이 강한 조직력을 갖고 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FIFA랭킹상으로 많이 떨어진 팀이었고 동남아시아 팀이 되게 좀한수 아래로 갔는데, 어떤 점에서 좀 패했다고 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중앙 수비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3백으로 전환을 하고, 그 라운드를 통과해도 우리가 지금 있는 자원으로서는 3백이 제일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이고, 그렇다고 내려서 수비만 하자는 건 아니고, 미들블록에서 조금 압박을 가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았고,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 거고 제 미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구조를 좀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 모델이 퇴장이나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부상이나 변수 때문에 원활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모든 걸다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라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 걸까요? 장기적인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 갖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팬들이나 전문가들은 A 대표팀 감독을 겸직하신 게좀 결과적으로 독이 되지 않았냐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니까, 이게 구구절절 얘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말 마음 한켠으로 굉장히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파 차출에 대해서도 몇 차례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시스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급했던 그세 선수는 제가 직접 구단을 방문해서 차출 협조를 해서 차출을 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아시아 대회를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출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4월 달에 시즌 막바지에 이제 순위 싸움이 좀 경쟁되면서 그 선수들을 차출을 거부한 상황이고, 또 김동진, 최강민 이런 선수들은 그 선수들이 거부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간에서는 중앙 수비를 안 뽑고 왜 김동진을 뽑았나 말씀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국내 중앙 수비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수를 중앙으로 돌리고 미드필드를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고, 여기서 다 그런 거를 다 설명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황 감독님께서 성인 국가 대표팀 임시 감독도 하셨고, 그 감독 11명의 그 후보 가운데 하나 서셨거든요. 그 후보에 올라 계시는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앞으로의 어떤 거치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예, 일단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예, 조금 쉬고 싶고, 예,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퇴장 당하신 상황도 좀 궁금하세요? 저는 그 퇴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퇴장을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심판한테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석연치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두 번의 경고가 누적이 돼서 퇴장 당한 거죠. 네. 예.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의아했던 부분은 이영준 선수를 왜 선발을 맡을 수 있었냐? 그 연장전까지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좀 전력을 고평가하신 건지. 저희들 그렇게 쉽게 결정 안 합니다. 예, 선수 한 명 결정해도 밤새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영준 선수는 그 2차전 끝나고 스포츠 헤드니아 그 좀 증상이 있어서 그게 그 이유가 오버워크입니다. 경기를 K리그에 참여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60분 이상을 소화하게 되면 또 다른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일본전을 쉬게 만든 거고, 그리고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65분이 맥스입니다. 그러면 전반에 뛸 거냐 후반에 뛸 거냐는 판단해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후반에 뛰는 게 이롭다고 판단해서 후자를 결정한 겁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예. 한산 현지에서 뭐 대표팀 축구협회 관계자 뭐 차기 대표팀 관련해서 뭐 면담을 했다는 이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저 그렇게 비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뭐 다음 생각하고 뭐 뒤에서 작업하고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장기적인 플레이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선행이 돼요? 연령대 4년 주기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예. 뭐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서 감독 좌우가 수명이 좌우되면 아시안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이후에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뭐 저는 작년 9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고 끝나면 이제 4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몇 개월 밖에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몇 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구조 갖고는 절대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뭐 상대를 완전하게 제압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